110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3항입니다. 3항. 전 2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럼 결국은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먼저 정리해보고 교재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가지고 착오를 일으켰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빼면 어차피 뭐가 되죠? 착오가 되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요건입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기망, 속임수가 꼭 적극적인 행위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고지해 줄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조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아이고 고려청장 가봐요 라고 하길래 제가 속으로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로는 뭐죠? 암소리 안 했어요. 또 이놈이 어우 진품이면 비싸겠네요. 한 돈 1,000만 원 될 거야 하더니 이놈이 1,000만 원 주고 사길래 제가 암소리 안 하고 1,000만 원을 팔았어요. 요거는 뭐죠? 사기다. 왜냐하면 모조 도자기를 파는 사람은 모조 도자기란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암소리 안 하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기망이 다 사기냐? 사시면서 많이 속여보셨죠? 저는 진짜 많이 속여봤어요. 특히 누굴 많이 속이죠? 와이프를, 그죠? 그래서 제가 사기로 처벌된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기망이 사기라면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법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위법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그것이 위법한 것이고 사기인 거예요. 따라서 속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뭐가 아니에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음식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시켰더니 맛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아줌마를 사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 아줌마가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말한 건 명백히 뭐죠? 기망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음식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아서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계실지도 모르는데 학원 등록하시면서 꼭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민법 선생은 강의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무조건 잘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잘한다 그래서 등록하고 수업 들어보니까 더럽게 못해. 그래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판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장사가 잘 될까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끝내준다 그러죠. 대박이라 그러죠. 이거 목 줘서 그냥 장사 잘 될 거라 그러죠. 믿고 분양받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자는 위법하지 않고요. 따라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 그러는 거 다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요새 전봇대 같은 데 붙여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뭘 분양 받으시면 사시면 뭐 수익률 막 10% 막 8% 막 나오죠, 그죠? 뭐 요새는 뭐 아무튼 막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가지, 그죠? 저는 진짜 지가지, 그죠? 아니 은행에 적금 넣어봐야 2%나 줄까 말까 이 시대에 수익률은 뭐죠? 10% 뭐 실투자금 2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가지,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구라겠죠? 기망이겠죠? 근데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한 사람은 수익이 좋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당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특히 상대방 말은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상대방은 무조건 뭐예요? 좋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가격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니까 그 사람 말 믿고 거래했더라도 결코 사기로 뭐 받지 못해요? 보호 받을 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면 여기서도 시험 문제 질문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냐면 사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거죠. 돈을 빌렸는데요. 못 갚게 됐어요. 안 갚게 됐어요. 사기인가요? 돈 빌린데 안 갚아요. 사기? 대출 받았는데 연체하고 있어요. 사기인가요? 사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요새 보니까 요새 뭐죠? 뭐 비투인가 뭔가 해가지고 연예인들 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가족한테 뭐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았다. 근데 뭐 사기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돈 빌려서 안 갚는 것도 사기인 것 같잖아요. 이게 그 뭐죠? 걔 이름이 특특한데 무슨 뭐죠? 그 뭐죠? 무슨 다시죠? 걔가? 그 마다신가? 마다. 이제 마다. 얘는 뭐 누질랬는가요? 그죠? 근데 얘는 보니까 사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기냐 아니냐는 뭐로 달리냐면 고의냐 과실에서 갈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 못 갚는 것은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최용만이라고 씨름 선수 있잖아요. 인근 기준기. 요새는 막 격투기 나와가지고 두드려 맞고 다니던데. 얘가 그 뭐죠?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 문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봐요. 채용만이 돈 빌릴 당시에 완전히 거졌어요. 빚이 더 많았고요. 그 사람이 소득도 봐요. 소득이 뭐였냐면 빵원이었어요. 그러면 재산도 없고 소득이 뭐예요? 빵원이라면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 뭐예요?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마닷도 마찬가지. 얘도 보니까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한테 있는 돈 없는 다 빌리고 또 뭐죠? 또 다 보증수기 하고 또 걔네가 또 부동산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파는데 팔고 나서는
계약금만 받았어요. 중도금 이런 거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도금 잔금 받겠다고 있으면 이제 뭐요? 도망간 줄 알고 달려들 거 아니겠죠. 그래서 계약금만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뉴질랜드로 도망가게 되는데 한국이 여름인 격인 겨울이잖아요. 겨울 옷을 미리 준비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은 뭐 할 마음이 없어요. 갚을 마음이 없는데 이빠이 뭐요? 돈 빌리고 보증서에 오니까 그거 뭐요? 고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고의어야 뭐예요? 사기입니다.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사기가 되지 않는 거. 좀 조심하시기도 지문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고의가 어떤 고의 되냐면 이중의 교의 이단의 고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 필요하냐면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일 필요 없다는 말은 일반인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일 필요는 없어요. 표의자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 있다면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기예요. 가끔 이제 뉴스 언론에서 사기라는 게 이렇게 보도될 때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 끝날 때 보면 30억을 헤쳐먹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입장에서는 당할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30억 당했다는 말은 표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할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번 꼭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고, YTN 뉴스를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침만 먹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네모난 비닐로 이렇게 스티커를 파는 거예요. 문양이 이렇게 막 있고. 근데 이 스티커가 우주의 기운을 막 흡수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논리는 뭐냐면 이 스티커가 우주의 기운을 흡수하니까 머리가 아프면 사가지고 머리에다 딱 붙이면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서 머리가 낫는데요. 가람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이면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서 가람도 낫고요. 심지어는 자동차에다가 붙이면 자동차가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자동차 연비가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밥 먹으면서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40억인가? 뭔가를 헤쳐먹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객관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없지만 주관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사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밥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사기로 처벌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제 기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경찰서 어떻습니까? 잠깐 뒤집어 쓰고 막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엎드리는데 마이크를 들이밀고 이제 기자 물어보세요. 아저씨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효과 있나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효과 있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기를 처벌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가 진정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가 믿고 있다면 서로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과실로 기만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지가 어떻게 해요? 알면서 우주의 기운을 흡수한다라고 했어야 뭐가 돼요? 사기가 돼요.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사기로 처벌 안 당해요. 뭘 하냐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이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사기인데도 표정이 선량해요. 왜요? 지 자신 이미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누구부터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이고 나서 남을 속여야 남이 뭐죠? 넘어오기도 하고 걸려도 뭐죠?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냥 얼뚤하게 뭐죠?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예요?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강박의 방식에는 무제한이에요. 뭐 적극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요. 뭐 웃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암수리 안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최근에 그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지금 그 이 사람이 재판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혐의를 받는 건 뭐냐면 뇌물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한테 돈을 준 게 뭐예요?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범죄자인 거죠. 근데 삼성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박을 했기 때문에 공포심에 기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재용 회장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피해자인 거니까 형사적으로는 뭐예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강박을 이유로 뭐 하면요? 취소하면 그 준 돈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 회장은 이게 형 지위가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범죄자가 아니라 뭐죠? 피해자니까 처벌도 안 받고 돈도 되돌려받게 되고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뭐예요? 뇌물이면 이게 뭐예요? 범죄자로서 뭐가 되는 거죠? 처벌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극단적이죠. 그죠? 근데 삼성 측의 주장이 재밌어요.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이제 재벌회장들이 불러서 갔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죠? 쫄았대요. 아, 왜 나한테 독대를 요청하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면서 아우 좋은 일을 할 거니까 돈 좀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뭘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삼성이 뭐죠?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에서 돈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강박에는 뭐죠?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것도 그것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걸 방법에 대해서 뭐죠? 무제한이다. 특별한 방법의 제한이 없어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들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은 뭐예요? 안 주면 좁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두드려 맞을까 봐 뭐예요? 공포심을 느끼면서 고민하겠죠. 3만 원을 줄까? 몸으로 때울까? 근데 제가 만약에 맞으면 뒤지게 아플까 무서워서 3만 원을 줬다면 이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이놈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사심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목이 칼이 들어왔는데 줄까 찔릴까 고민하는 놈은 뭐예요? 또라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강박의 정도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무효일까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고요.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의사 무능력자가 뭐예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자가 뭐죠?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근데 목이 칼이 들어왔으면 저는 줄지 말지를 뭐 하지 못해요? 결정 못해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한 것은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무엇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위법은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판례가 강박의 위법성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합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뭐죠?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고 했어요. 살해를 협박했어요. 그러면 뭐가 부당한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 한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자체가 부당한 경우는 뭐가 됩니까?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고소고발이 나와요. 누가 자기를 고소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소고발하겠다는 말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말이니까 그 자체는 뭐한 거죠? 정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때려주겠다가 아니라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빌려준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근데 그 합의금을 뜯어낸 것이 위법한 강박이냐? 뭐가지고 판단해? 금액까지 판단해.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니까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되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받은 합의금이 적정한 것을 평가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평가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또 요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예요? 2단계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요가 관련돼서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벼락 맞아 뒤지라는 판례가 있어요. 누가 벼락 맞아 뒤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뭘 안 느낍니까? 공포심을 안 느끼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분은 진짜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요. 외출도 못했고요.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굿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뭐죠?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죠? 6권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18, 219, 220페이지 오시면 판례 가지고 판례가 잔뜩 나와 있죠. 이 판례 읽어보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판례는 결국 뭐냐면 요거예요. 기망이 위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라고 구라친 거는 뭐예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니까 한번 소설책 보듯이 쭉 보시면 되고 22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강박이 나오죠? 요건 해가지고 내용 나니까 보시고 넘겨보시면 뭐 판례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 바로 뭐죠?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사기나
강박을 쳤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겐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이게 뭐죠? 1.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예요. 이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2번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병이 갑에게 강박을 했어요. 이 경우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거든요. 상대방은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인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은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겠죠?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하느냐?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자, 사기도 위법하고요. 강박도 뭐합니까? 위법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세요? 취소를 못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 그잖아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서 뭐 하지 못해요?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취소를 못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뭐죠? X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병은 왜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느냐?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크게 둘러봅니다. 을이 사장이고요. 병이 직원이에요. 피용자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친 경우가 있을 거고 을이 본인이고 병이 을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갑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먼저 판례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공부하시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주 우리가 대리인 공부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사례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제할 때 공부를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의 제3자에게 취소를 가지고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정도고 적용 범위는 뭐 대동서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